얘들아, 잘 있었지? 오늘은 우리가 브라질에 살면서 아주 좋았던 점, 많지만 그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, 그거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. 그래. 참 세계적인 예술가들, 그러니까 음악가라든지 화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전시회나 공연이 참 많았어. 그래. 그런데 상파울이라는 곳이 우선 상파울 비엔날레, 세계적인 3대 비엔날이 있었기 때문에 2년마다 우리가 애들들을 가곤 했었고 참 많은 걸 봤지, 놀라고.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내가 더 정말 놀라고 잊혀지지 않는 거는 그 유명한 러시아의 볼쇼이 발레단의 그 차이콥스키의 그 뭐지, 백제고수. 맞아. 거기에 나왔던 그 발레리노 누리에프. 그래. 마르코 드 폰테인이라는 그 누리에프가 공연을 온 거야. 물론 단독 공연이지만 정말 가슴을 떨면서 가서 봤었지. 그러니까 뭐 오페라도 많았고 유명한 오페라단이 왔었고 또 홀리데이 온 아이쇼. 그래. 그 한국에서는 안 가봤었죠, 우리가? 아니야, 옛날에 내가 봤었어. 갔어? 옛날에? 한번 봤었지. 그리고 또 그 서커스 뭐지? 그 유명한 태양의 서커스. 태양의 서커스. 그런데 얘들아, 니네 엄마가 홀리데이 온 아이쇼를 갔다 와서는 자기가 스케이트 선수가 되어서 그걸 하겠다고 그러고 또 오페라 갔다 왔던 자기가 가수가 되겠다고 그러고 또 뭐 무용 그러더니 서커스 보고 왔어. 서커스는 되겠다는 말은 안 했었어. 어쨌든 그런 공연들이 참 이민자의 그 늘 장사를 하고 하는 그 삭막해질 그런 거를 많이 채워줬었어. 네, 그러니까 얼른 장사 끝내고 집에 와서 그냥 적당히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그냥 애들 데리고 그냥 차 타고 그냥 바삐 그렇게 갔었지. 좋은 공연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표를 구입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중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파바로티의 단독 공연. 콘서트라 그러나 그걸 좀 보러 간 얘긴데. 그래. 그때가 언제였는지 알아? 그때가 1900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 간 지 딱 10년 됐던 그럼 1991년이네 그 정도인데 12월이었어. 아주 더운 날이었어. 그리고 어디서 했는지 알아? 그건 기억나지. 빠카엠부 축구장. 그래, 빠카엠부 는 굉장히 유명하고 큰 축구장인데 글쎄 파바로티의 공연을 거기서 한다는 거야. 나도 사실 놀랐어. 축구장에서 한다는 게. 아니, 큰 극장의 무대에 유명한 그런 데서 하지 않고 축구장에서 한대. 그런데 우리가 표를 사려고 막 했을 때는 이미 좋은 자리, 물론 비싸지만 그 비싼 좋은 자리가 다 나가고 없는 거야. 그래서 간신히 저 꼭대기 저 뒤 거기에 이제 표를 구매했었지. 그리고 그 당일날은 차를 가지고 갔는데 온 산파울 시민이 다 온 것 같았어. 그래서 간신히 조금 먼 데다 세워놓고 갔는데 아직도 시작하려면은 멀었지. 근데도 이미 꽉 찼어. 뜨거운 햇볕 아래 다들 앉았는데 사람들이 그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. 나름대로 그걸 즐기더라고. 맞아. 뭐가 생각나? 그냥 무슨 축구장에서 정말 축구 응원하는 것처럼 그래. 뭐 파도 타기, 우와 파도 타기 함 그것도 하면서 또 시간을 또 보내고. 그런데 그 파도 타기가 저쪽에서 밀려오면 우리도 덩달아서 막 일어나고. 그게 얼마나 신나고 재밌었는지. 그 브라질 사람들의 참 그 뜨거움, 열린 그 즐거움, 그거를 우리도 같이 거기 끼어서 한다는 게 참 좋은 체험이었거든.
그런데 이제 그것도 맨날 파도 타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. 한참 있다가 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래 노래를 하는 거야. 그럼 이태리 가곡을 주로 많이 했어. 이태리 가곡, 오페라 아리아 이런 것들을 그냥 테너, 바리톤 할 것도 없이 일어나서 하는데 저쪽에서는 막 박수치고 또 그럼 끝나자마자 또 저쪽에서 일어나서 막 부르고 막 박수치고 여자들도 일어났었어. 맞아 맞아. 그래서 내가 관심하고 당신도 일어나 일어나 그랬잖아. 아 그때 네. 나도 하고 싶었지. 근데 내가 그랬지. 생 막 그죠. 오솔레미요. 오솔레미 하라 그랬잖아. 아 근데 나도 하고 싶지. 나름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그래, 그래. 딱 순간에 내가 이 가사를 제대로 다 못하겠구나. 그 생각이 그냥 접어버렸어. 아유 그래. 노래방에 가면 내가 항상 여기서 가사를 불러줬는데 거기서 부를 수도 없었고 참 나는 좀 당신 일어나서 해주길 바랬어. 그렇겠지. 왜 그러냐면 동양인이 한번 이태리 가곡을 부른다. 저렇게 잘 불러. 난 그걸 막 좀 당신이 해주길 바랬는데 그래. 근데 드디어 이제 어둑어둑해졌어. 그리고 저 아래 무대에 이제 뭐 조명도 들어오고 그냥 두근두근 했는데 마침내 파바로티가 등장했어. 그래. 어떻게 등장했는지 알아? 그럼 항상 뭐 이렇게 쫙 벌리고 손수건 이렇게 신수건으로 이렇게 나오 나왔지. 그리고 이제 아리아 뭐 가곡이 계속 이제 불려졌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지. 그 사람들의 그 박수와 환호 막 이루 말할 수 없지. 그 이제 거의 이제 끝났어. 끝나니까 이제 당연히 앵콜 시간이 왔잖아. 그런데 모든 관객이 이구동성 한마디로 카루소 그러는 거야. 나는 놀랬어. 웬 카루소? 아니 파바로티한테 왜 엔리코 카루소 그 테너 가수 이미 전대의 가수 이름을 왜 댈까?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. 카루소처럼 당신도 유명한 가수다. 그래서 카루소. 그런 줄 알았지. 그래.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루소라는 노래가 있었어. 그땐 내가 몰랐어. 당신도 몰랐지. 난 몰랐지. 그걸 내가 그 카루소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를 알았더라면은 나도 같이 외쳤을 텐데. 근데 그날 파바로티는 카루소를 받아주지 않았어. 끝내 안 불렀어. 어쨌든 그 거대한 축구장에 거대한 스타디움에서 파바로티의 공연을 가족이 가서 봤다는 거 그리고 그 응원석에서 우리가 공연 전에 또 다른 시민들의 공연을 같이 보고 우리도 거기에 끼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래.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추억이야. 다음에 또 다른 얘기 하자. 자.